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2016년도에 240탄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자, 여기 200%면 4배에서 5배면은 뭐1000% 아닙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 재무 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11,000원이에요. 참, 잠재자산이 11,000원. 잠재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 자,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요, 자산 운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하는가요? 다시 1000%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 빼게 돼 있다. 그래야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1,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주저앉았으니까 4분지 1 토막난 거죠. 3, 40이 대충 잡아서.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금 60%, 3,000에서 지금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장입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를 해먹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을 때 전저점 3,000원을,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저가로 빼게끔 돼 있다. 그래야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요, 1,000원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내 잠재자산이 11,000원이니까 1000%의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로 잡을 것이냐? 저는 1,000원에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십시오.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S&P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대공황은 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른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디딤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거는 아까 제 유료 카페니까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수익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후원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공,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배당 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수 있게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가. 자, 그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수익 사업을 적고 이전에 이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까지만 빠지면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최하 1,500에서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후원을 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만 원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꼭 보시고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금액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100원을 깨고 1,000원 근접과 1,500원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10배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카페 상한가 종목 한 종목이죠. 자, 오늘은 상한가가 하나입니다. 상장돼 있는 1,900개 종목 중에서 30%로 상한가가 정해지면서 하루에 많이 터져봐야 세 종목, 보통 두 종목 뭐 이런데 오늘도 여전히 저희 카페가 상한가를 싹쓸이 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상한가 종목이 매일 연일 터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요. 자, 이런 동영상을 보시고도 지금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면 저희 카페 여기 이름처럼 카페명처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뉴보텍 1250% 수익 중 해가지고 저희 카페에서 3명이 매수를 했습니다. 행복이, 고진이, 머스마 이렇게 해서 3명이 매수를 해서 1250%에 가까운 이런 추천주 수익이 터졌는데요. 자, 잠시 요거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제가 차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 이 종목은 제가 바닥 6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582원이잖아요. 593원. 여기가 완전 바닥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그냥 2년, 3년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먹는다. 그러니까, 자, 600원에서 요 구간이죠.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30%, 40%, 거의 뭐한 8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0%, 40%요 구간 몇푼 얻어먹고 팔아먹고 얻어먹고 팔아먹고 이 지랄 떨지 마라. 내가 추천하는 종목은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너희들 그냥 1년, 2년 동안 묵혀놔두면 무조건 이 종목은 1000%가 터진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실제로 600원에서 추천했던 종목이 2년 지나서 6,94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실로 1250%의 수익을 터진 1250%의 수익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요때가 2016년도 7월 26일, 요때가 9월 2일입니다. 요때가, 자, 제가 여기가 1차 꼭지 목표가다. 전략 내다 팔아라.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 1250%의 수익을 냈었던 그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 내드리기 전에 제가 진짜로 이렇게 1250%의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추천드릴 때 애초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추천을 하니까 너희들 1억이 있다면 1억을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2년만 기다리면 10억이 넘을 것이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기본이 200%, 300%, 많게는 1000%, 더 많게는 3000%까지 수익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몽땅 그렇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비공개 구매 27호 종목 해가지고 뉴보텍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추천할 때 당시에 재무구조가 좋아서 아주 저평가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고 재무구조가 좋지는 않은데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있다. 그거를 알고 제가 눈치를 까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바로 비공개 구매 종목입니다.
저평가 종목은 여기에다가 저평가 구매 27호 이렇게 종목명입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구매 종목,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재무 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너희들 매수해놓고 2년 그냥 떡치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1000%는 그냥 거저 주워먹는다. 그렇게 추천드렸던 시황 분석 자료입니다. 자, 분석 시황 정보를 보면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입니다. 적자폭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재무구조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현재 재무구조상 들어가서 봤더니 바닥을 잡고 이평원이 안정권을 찾으면서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고 있으나 필히 손절가를 잡고 진입할 종목이다.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인데 가만히 들어가서 사내 현금 흐름을 보니까 이 종목이 지금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종목은 지금 현재는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제가 빨리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참고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 꿈의 수익률, 이 꿈의 수익률, 여러분들 이게 다제 카페에 제가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는 바닥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은 스캘핑이라고 그러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초단타 100만 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고 있죠.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 자, 뉴보텍의 잠재 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꼭지 목표가가 이미 다알수 있다.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배우시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뉴보텍을 들어가서 딱 현재 상황에 가서 봤더니 잠재 자산을 봤더니 야, 이 종목 대박이다. 근데 거기다가 거래량도 동반이 되면서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고진감래님 750원에 진입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분석 시황 때 나오죠. 자, 2차 저항 때. 자, 바닥에서 500원대에 추천한 종목을 제가, 야, 이 종목, 이 3,800원에서 4,000원에 강한 저항대가 있다.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3,800원에서 4,000원까지 강한 저항이 있어 500원에 추천했는데,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일단 무조건 3,800원에서 4,000원까지 가니까 500%,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야. 이 얘기입니다. 자. 자,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자, 바닥 분석가 550원, 426% 상승 수익 실현 후 급락 중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자, 분할 매도, 이제 1차, 꼭지 목표가가 왔으니까 1차 분할 매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홀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추가 반등권이 다시 정확하게 왔습니다. 자, 분석 시황 이곳으로 옮깁니다. 자, 상한가 296% 수익주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홀딩하십시오. 2016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35% 수익 중입니다. 435% 여기 나오죠. 435% 수익인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닥 매수자는 아직 1000% 구간이 남아 있으니까 강력 홀딩해라. 자, 바닥 분석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오는 구간입니다. 2016년도 5월달이에요. 강세장에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1060% 상승 후 조정장입니다. 그러나 추가 반등권이 다시 또올 확률이 있습니다. 테마주인 만큼 끝까지 홀딩해서 대박을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1250%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550원대에서 매수해놓고 1250%의 수익을 낸 이런 종목을 작전 세력들이 앉아가지고 개미들 끌고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개미들 전 재산을 지금 훑어먹고 주가가 급락을 시켜서 또 다시 끌고 올라오면서 개미들을 이 구간에 끌고 올라오고 끌고 올라오면서 작전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계속 피눈물 나는 이 아까운 돈을 다 훑어먹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 지금 들어간다? 그러면 미친놈이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강력한 표현을 쓰는가? 방송을 듣는 사람을, 왜 제가 미친놈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가?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짓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한테 상대로 제가 미친 짓이다. 죽으려고 그러면 당신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그동안 피눈물 나게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 그 돈을 다 작전 세력들한테 빼앗기면 당신도 힘들고 당신 가족도 힘들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제발 이 종목 들어가시면 안 된다. 물론 작전 세력들 입장에서는 죄가 아주 쥐약이죠. 작전 세력들은 나 같은 이런 분석하는 사람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카페에, 주식 카페의 99%가 이런 종목을 개미들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 방송을 보는 분은 혹시 이 종목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을 하는 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하루빨리 위기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절대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 속아서 패가망신을 하면 안 됩니다.